오늘 말씀드리려면 디자인과 테크놀로지 중에서 특히 이제 디자인하고 메카니컬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더 관심이 많았던 부분들 그리고 공부하고 또 경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놓고 그동안 의뢰를 받으면서 어떻게 풀어갈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메커니즘, 이제 메카니컬 디자인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메커니즘인데 사실 이 메커니즘이라는 게 분리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레오나드로 다빈치가 최초로 메커니즘이라는 걸 분리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의 가장 큰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로직 한 것 중에서 가장 비주얼화된 로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갖춰야 될 요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로지컬한 그 thinking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메카니컬 디자인의 어떤 메커니즘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각화된 그런 로지컬한 사례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이것은 이제 종이로 만든 로바이브스라는 사람이 종이로 오토마타를 만든 건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앤드 보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로지컬한 것들을 이제 오토마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누른데 따라서 또 로직을 보여주는 오토마타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것은 피타고라스 위치라고 해서 일본에서 NHK 방송에서 한동안 방송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떻게 창의적으로 이곳으로 목적지까지 보낼 것이냐 그런 데 대한 그 창의적인 실험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유사하게 이제 외국에도 이런 게 있는데 루드 골드버그라고 하는 이 만화가인데요. 이 만화가는 쓸데없는 짓을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풍자적인 만화를 이렇게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이런 종류의 기계들을 루드 골드버그 머신이라고 부르고 이 피타고라스 위치도 일종의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게임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도 있죠. 근데 이제 다시 이 왼쪽 편하고 오른쪽 편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구성돼서 이런 로직이 나오는 것하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아이디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만 딱 비교해 보더라도 여기 있는 뭐 기어라든가 여러 가지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각적으로는 똑같은 요소고 뭐 사이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게 실제로 구현이 될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들이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똑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뭐냐면은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요. 바베지 머신이라고 하는 겁니까? 일종의 계산기가 초기에 만들어진 초기 계산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요거는 그 메카노라고 하는 그 어린이 장난감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바베지 기계고, 그러니까 초기의 컴퓨터, 계산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건 레고를 가지고 큐브,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그 큐브를 맞추던 그런 머신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로직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을 비주얼하게 만들어 놓은 머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카닉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메카닉 디자인 할 때 제가 이 메카닉 디자인을 지금 교육에 많이 한다고 응용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자이너들이 그런 로지컬한 생각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할 때 이런 그 메카니컬한 디자인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해서 좀 제가 교육에 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 이 메카닉 엔지니어링 디자인 교육 같은 게 창의적 문제 해결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기상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어릴 때도 이런 것들을 갖고 놀면서 또 이런 수학이라든가 과학 이런 데 흥미를 가지고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사실 이런 테크놀로지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메카닉 테크놀로지는
올드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진보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종류의 것들을 오토마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자동장치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진보한 것으로 치부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그냥 재미난 거. 이 오토마타가 과거에는 그 오토마타라는 게 쭉 발전이 돼서 현대의 자동화 기계로 끝까지 발전이 되어 왔지만은 현대 와서 오토마타의 원형이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장난감 종류로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개방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요즘에 이제 이런 것으로 현대의 그런 메카니컬한 테크놀로지가 정의가 되고 있고 인식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런 머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아주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전기 자동차하고 그리고 뭐 가솔린으로 가는 이 자동차를 한번 비교를 해볼 때, 단적으로 비교하면 당연히 이제 전기 자동차가 아주 효율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따져봤을 때도 전기 자동차 효율성은 약 70%에서 85%까지가 나오고요. 휘발유 자동차 엔진 열 효율은 20%입니다. 뭐냐면은 같은 연료가 들어갔을 때 휘발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태우는데 80%가 사용이 되고 실제로 일을 하는 데는 20%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반쪽으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속내를 한번 보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냐? 전기 자동차 효율이 70에서 85%지만은 이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기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발전소도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자연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자연력을 전기로 끌어올려고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우리가 굳이 이것을 70에서 85%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휘발유 엔진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느냐? 자, 이걸 한번 따져볼까요? 똑같은 그 골프 모델인데 처음에 폭스바겐 골프 첫 모델이 나왔을 때 1974년도인데 그때 효율이 리터당 16.2km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현재 이제 나와 있는 게 21.9km고요. 그리고 2020년대에 나올 거라고 이제 예측하고 있는 그 골프 폭스바겐 모델이 약 42.5km 연비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효율성이 첫 번째 모델에서 현재까지 일단 35%가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9년 후에는 94%가 향상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그래프에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2차 곡선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엔진만 잘 개발을 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성 있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전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효율이 조금 더 좋아져도 거기서 꺾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당히 이 기계를 이용하면 우리가 상당히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태엽을 사용하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시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수동시계죠. 수동으로 작동해서 요즘은 모두가 거의 다 이제 건전적으로 넣어서 시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동시계가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주로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지만은 요즘에는 저가 수동시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트루비용이라는 이 무브먼트인데 이 무브먼트가 결국은 시계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계로 움직이게 하는 무브먼트의 가장 이제 핵심 역할을 하는 건 이 안에 있는 이제 스프링이죠. 그리고 이 스프링을 어떻게 압축을 시켰다 또 힘을 내보내게 하는 그 메커니즘들이 이 안에 숨어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여기 보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매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어떤 한 기업에서 개발한 장치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여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엔진을 개발하는 이송 시스템을 여기서 반영을 해서 이런 친환경적인 그 발명으로 수상을 한 기업입니다. 여기는 그 오토마타 기술을 일본의 그 차 나르는 인형인데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마사토리에서 이제 개발한 거였는데요.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스프링을 이용해 가지고 다리를 갖고 걷는 그 장치입니다. 요거는 이제 현재 그 원래 목적은 군인들이 이동할 때 그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한 군인들의 그런 엑소스켈레톤 타입의 머신으로 개발이 됐던 건데, 현재 물론 저기는 바뀌어 가지고 모터로 대체가 됐습니다. 모터로 대체가 되고 컴퓨터가 달려서 현재 군인들이 사용하는 장치로 되는데, 현재와 같은 시스템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남아있는 건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스포츠 용품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플라이 점프라는 이름으로 지금 만들어져요. 네. 전 사실 이 영상을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때 이제는 우리가 그 자전거 위에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또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외에 이런 게 없더라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요. 네, 요즘 나오는 장난감들은 거의 모두가 건전지를 사용하는 장난감들이죠. 그리고 리모컨 달려있고 막 이런 최첨단 장난감들인데, 아이들이 도대체 장난감을 가지고 얼마나 집중하면서 놀까 하는 것도 제가 한번 봤더니, 만 2세때는 한 5분 정도, 그리고 만 3세때는 10에서 15분, 만 5세가 되면 20에서 30분 정도. 네, 그리고 패드에서도 보면은 18분보다 적게 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18 조금 있으면 끝나시는데, 네. 그 집중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 장난감을 한번 갖고 놀 때, 네, 사실 우리가 건전지를 넣어놓고 오랫동안 이렇게 작동을 하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요즘 나오는 로봇 장난감들 충전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작동하는 건 한 20, 30분 정도입니다. 이걸 조금 한번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태엽을 예전에 가져가면서 만든 이런 그 장난감이 있었는데, 수동식 시계,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수동시계가 태엽을 이렇게 감아두면은 36시간 이상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식 시계, 수동 그 기계식 시계 중에서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계 같은 경우에 이제 손목을 흔들면은 그 위치 에너지를 받는 시계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받는데, 그런 경우에는 8시간 이상만 이렇게 타고 다니면은 36시간 이상 무리 없이 작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거의 18세기에 만들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재 그 이상 더 이상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현재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거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올드한 기술로 치부가 됐고, 지금 현재 그 기계공학 쪽에서조차도 이러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고 거의 간도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분야에 이런 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듣기로도 카이스트만 하더라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관련해서는 지금 자동화 쪽으로 바뀌어서 제어와 컨트롤하는 쪽으로 지금 다 전환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이런 그 장난감에 도입이 돼서 앞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도입이 된다면 훨씬 그런 에코한 친환경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상당히 우리는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우리가 사용자 이렇게 디자인하는 사용자 얘기도 하지만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들도 상당히 그 하이테크에 우리가 현혹이 돼 있고 또 그것이 아주 최고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은 저도 학생 때 그랬지만은 지금 학생들도 보면은 되게 하이테크놀로지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반년가 같은가 엔지니어도 아니고 또 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그런 어떤 시골의 할아버지가 대학가에서 뚝딱거리고 만드는 그런 일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본인은 디자인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친구가 잘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하이테크놀로지적으로 지향하고 테크놀로지에 너무 빠지다 보면 또 한편으로 우리가 디자인의 본분을 잃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디자인 방법론 쪽에서 우리가 보면은 디자인 방법론 자체가 먼저 사실 나온 거는 이런 메카닉스란 엔지니어링을 기본으로 하는 제품 디자인에서 바탕이 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명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메카니컬 디자인하는 것은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여러 많은 디자인의 솔루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어떤 우리가 낼 수 있는 솔루션이고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많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로지컬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무언가를 구현하고자 할 때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문제로 던지고 싶은 것들은 그래서 요즘 같은 IT 시대에 또 웬 기계를 들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런 데 대해서 뭔가 또 의문이 좀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하고 토의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